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어느덧 강의하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뭐, 개인적으로 컴퓨터 컴맹이일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뭐,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한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 그런데 주위에 이제 제 친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한 3년이 지나면서 예, 제 개인적인 뭐 시간은 거의 없었고요. 뭐 글 쓰랴, PDF 작성하랴, 저녁 때또 녹화하랴, 그거를 또 이제 올려야 된다는 거, 이런 뭐네 가지의 절차를 예,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어쨌든 간에 힘들면서 하다 보니까 또 생활이 됐고, 예, 또 재미도 또 있던 점도 있습니다. 예, 재밌었던 점도 있고, 굉장히 중간에 좀 어려운 일에 봉착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중간에 이제 제가 경학전서의 그 전축록 그 일부를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출판사가 출판하기로 한 책을, 예, 경영난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그 출판사에서 거의 그 모든 직원들을 뭐랄까, 월급도 이제 정지가 된 상태에서 거의 뭐 휴가로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 저도 그 전축농을 그러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크게 잘못한 부분이 있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아무리 강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한테는 최상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여건상을 그렇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옷자도 없이 어떤 그 구두 문제라든가 글을 어디서 끊고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예, 어느 정도는 한뭐80% 정도는 그런 대로 했다 손치더라도 부분적으로 옷자도 있고 그런 것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 듣는 분 가운데 어느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했고 예, 부분적으로 다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한80% 정도는 그래도 비교적 어느 정도 그 해석에 그 충실히 했다라고 저는 뭐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금기열약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또 갖추는 게 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문을 통해서 보면은 소음맥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예. 이름맥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일약맥이라든가, 소음맥이라든가, 예. 이와 같은 것은 예, 문제가 있다. 예. 소음맥이 화리삭제하는 음중에 종창이 생기니 음중에 어떤 벌레가 이렇게 갉아먹는 거죠. 갉아먹어가지고 생식기가 문드러진 거죠. 이럴 때는 아량탕으로 씻는다. 예, 그러나 뭐 예로부터 이것을 예, 한 경우는 뭐 거의 뭐 없다고 예, 사용하는 예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예, 얼마든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뭐 필요한 경우 보증 이끼 탕에다가
그 청계라든가 예. 그 금은화 연교 또는 뭐 형방 저기 뭐야 형방 패독산에다가 환기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음병으로 그러니까 음증일 때 냉증으로 일어나서 생긴 것이라면 얼마든지 또 부자를 예, 가해서 쓸 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그러나 현대에 이와 같은 환자들이 한의원에 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만일에 혹 병원에서도 양방 의원이나 병원에서도 치료가 잘안 됐을 경우에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한의원에도 올 경우가 있죠. 왜? 어떤 환자분들은 병원을 거치고 나서 한의원에 와서 혹시나 이것이 치료가 되는가 해서 예, 치료되는 경우가 분명히 많다고 봅니다. 전국 우리 한의사들 가운데는 굉장히 나름대로 뛰어난 어떤 그 장기를 가지신 분이 저는 분명히 굉장히 많이 계신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다 자기 맡은 그 뭐랄까 영역에서 활동하시지만 예. 저는 충분히 이와 같은 문제도 예, 어느 정도 우리 한의학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부분인데, 영역인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 한의학은 보약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환자들한테 너무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한의학의 좋은 점들이 쇠퇴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의 그 우수성을 주변 분들한테 우리가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예, 해야 될 것, 그 학에 앞서서 우리 한의사 자신도 너무 지나치게 보약과 치료약을 구분하는 이와 같은 그 발상에서 예,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자, 이 조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특유의 근교율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죠. 예? 맥상으로, 맥으로서 이와 같은 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증생창은 우리가 문진하거나 시진하면 비록 평범한 의사라도 누구나 보고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누구나 경험되어지는 증상은 취하지 않고 경험하기 어려운 맥상을 취했는가? 예, 저는 이것을 예,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은 이미 중경선에서 벗어나면서 수나라, 당나라 접어들기 이전에 유진남북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왕숙화 이후의 중국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그러죠. 그 삼국시대 그 초기에 장균경 선생과 왕숙화 선생이 거의 한 30년에서 50년 정도의 그 터울이 있는 시대에 사셨어요. 이 시대는 단순히 왕권의 교체가 발생한 시기뿐만 아니라 중국 철학사에서 지각이 완전히 변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상적 혼란을 초래하는 시기가 도래가 됐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위진남북조 시대 400년에 걸쳐서 소위 말해서 중국의 그 전통적인 학문이 신비주의,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와 수양론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론적 제공을 한 사상 체계는 뭐였냐면은 불교와 도교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농 본초경 같은 데 보면은 장생한다, 몸이 익기 연년한다, 이와 같은 말은 다 알고 보면은 신선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실농 본초경을 편집했다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의학은 여기서 예,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은 나쁘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하튼 맥상이 지나치게, 어떠한 복증이라든가 누구나 볼수 있는 증상이 아니라 맥상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뭐랄까, 두각이 나타내기 시작됐다는 거죠. 자, 그 불가자는 다른 이유가 아니다. 왜 취했는가? 이것이 잘못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생식기 가운데 조직이 이렇게 문드러진 것은, 문드러지는 자는 대체로 맥활이 삭이나, 이와 같은 병증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이와 같은 맥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나 맥활이 삭자는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음중, 그, 식창란한 연고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도가 된 거죠. 자, 음중에 식창란에 그 낭하탕으로 그 이렇게 세척을 하나, 개인적으로 이의 경우 넥탁산이나 보죽익기탕에 금우나 연고 같은 것을 가해서 치료한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또꼭 보증이기탕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십전대보탕에다가 금우나 연교를 얼마든지 가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처방들이라든가 넥탁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사물탕, 사군자탕, 활물탕, 십전대보탕이 우리가 단순히 보약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치료 개념에서 아주 좋은 기본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오히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조문이 참 재밌는 조문이에요. 이거 제가 6편인가 몇 편에서 그 인용을 했던 글이죠. 자, 위기가 하설하야 음취 정화는, 여기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생식기를 말하는 거죠. 여성의 생식기. 생식기에서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뭐 피리 소리라든가 이렇게 뭐 뿔소리 같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바로 그 소리가 왁작지껄하다 하는 것은 바로 곡기가 실한 것 때문이니, 여기에도 여러분 윗자가 빠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곡기의 실이 된 것이니, 이것은 곡기의 실 때문이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고발전으로 뭐 인도하라 이랬는데, 저는 처음에 여러분 이 조문을 쓸때뭐 이렇게 뭐 황당한 게 있어 해가지고 조금 타부시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쨌든 간에 금계의략 그 해석을 쓰는데 거의 어쨌든 간에 거의 1년 6개월 동안에 한 20번 정도는, 20번 이상은, 20번 정도는 무조건 봤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쓴 글에 대해서 계속 보고 빠진 거 집어넣고.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에 대한 뜻이 여러분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위기가 하설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뭐죠? 이것도 일종의 추론적인 거죠. 추론적인 의견이죠. 개인의 누군가의 의견일 뿐이에요. 곡기실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결국은 위기하설이 뭐냐? 곡기의 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위가실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대변 분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고전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무시해도 되는 글들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뜻이 담겨 있는 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거를 통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처음에는 한두 줄로 그냥
뭐 나쁘게 말하면 이 그런 조문은 그냥 개풀 뜯어먹는 조문이다라고 이렇게 악평을 했었는데, 얼마나 그 여기에서 그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자,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단한 줄의 해석에서 어떤 식으로 글을 바꿨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여성의 자궁부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의사가 환자한테 들었던,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지 간에, 환자를 통해서 경험했던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왜 이와 같이 어려운 말 썼을까? 이것도 일종의 병의 정이라고 그런 거죠. 병정. 아, 제가 이 병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 환자가 가래를 뱉거나, 가래를 뱉더라도 그 가래의 색깔, 가래의 농도, 그리고 환자의 그 가래를 뱉을 때 소리. 예를 들어서 환자가 그 음성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 담음이 있고 습한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건조해가지고 가랑가랑하고, 그것을 더 심해졌을 때는 우리가 요즘에 그런 걸 허스키하다 그러죠? 허스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후두에, 만성 후두염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굉장히 나름대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목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병정이죠. 하품하거나 기지개 하거나 잘 눕는다든가 이런 것들. 예. 바로 이거죠. 이런 것도. 이 자체가 병은 아니죠. 예. 그러나 이 증상 이면에는 어떠한 것이 가지고 있는가를 예전 사람들은 항상 실마리를 통해 가지고서 병의 근원을 추론해 나가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곡기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의 그글 쓰는 하나의 그 인식의 하나의 그 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굳이 육아실이라고 쓰지 않은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예,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표기하는 방법은 조금씩 이게 변해왔다고 저는, 예,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를 조정을 안 해놨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무엇을 일러서 위기하설이라고 하는가?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랬죠? 도대체 무엇을 일러서 또 곡기의 실이라고 하는가? 예, 이 조문에는 이와 같은 의문점들이 있어요. 혹자는 위기하설은 실기라고 한다. 실기는 뭐죠? 방귀죠. 방귀 뀌는 거. 방귀 뀌는 거. 그 음치 정화는 이르자면 항문이 실기해서, 예, 항문이 그 실기해서 방귀 뀜으로 해서 이로 인해서 앞에 생식기까지 파급되는 것이며, 곡기의 실이라고 하면은 그 소화에 그가 충실한 것이다. 소화가 충실한 것이다 라고 하고, 혹자는 곡기의 실은 바로 위기가 실함으로써 신기가 헌 것이다. 아, 이것도 사실은, 예, 하나의 다 가설이죠. 예. 그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거는 좀 지나치게 나간 것 같아요. 자, 소화가 충실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좋은 거죠. 어떻게 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세를 근거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조문의 본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 사람들의 이러한 해석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병세의 관점에서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문에서 말하는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소화력이 충실한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죠. 근데 위기가 실하면서
신기허했다. 이거 도대체 무슨 근거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그 신기허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은 자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자궁에서 어떤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 생식기와 신장의 기능을 오행배속에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한것 같아요. 예. 이런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한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자, 확대 해석했다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비난하는 건 아니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곡기실은 육아실과 같은 종류의 표기다.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대변이 통하지 않음에 장위의 조기가, 자, 장위의 조기가 외열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땀을 흘리지 않게 되면은 위구의 압박해 가지고서 트림을 하거나 우리가 트림하는 것도 결국은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혹은 하교, 항문이라든가 앞에 그 생식기 여성의 자궁 부위 쪽으로 압박을 해 가지고서 소리가 나니 이것은 이른바 벨룬 이펙트라. 예, 뭐 제가 영어 발음을 하도 저거 해가지고 풍선 효과. 풍선 효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체는 공간의 공간적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그 구멍이 있잖아요. 특히 피부라고 하는 모공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어떠한 그 뭐랄까 공간의 어떤 압력 조절을 이루어지고 또는 코라든가 입이라든가 항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배설을 해야 될 거는 배설을 해야 되는 그 기능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인체 내부에 형성된 어떤 병독에 의해 가지고 압력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균형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문제가 모공이 그 약간 그 계합 조절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땀을 흘리게 되지 않으면은 그 병세는 호흡기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호흡곤란, 천식 같은 경우죠. 예, 그래서 마왕탕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왕탕을 쓰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내부에서, 복부에서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예. 여기서는 액이라 그랬죠? 상초까지 영향을 미쳤을 경우, 폐부액과 영향을 미쳤을 경우는 천식이 예, 일어날 수가 있죠. 천식이 생길 수가 있죠. 호흡곤란이라든가, 예, 숨소리가 거칠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풍선의 효과라는 거예요. 예, 우리 몸에 그, 소위 말해서 그 모든 그, 뭐랄까, 공격, 구멍에 어떠한 그 배설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이와 같은 증상들의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여기가 막히면은 저쪽으로 밀려간다는 거죠. 또 저쪽이 막히면은 이쪽으로 밀려고. 그러나 저쪽도 막히고 이쪽도 막혔을 때 모든 기능에 그와 같은 그 배설 기능의 어떠한 공기구의 작용이 그 적절한 그 뭐랄까 조절 관계를 하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엄청난 그 병독이 예, 우리 몸에 축적이 생기고 예, 발광증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번조라든가 굉장히 심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예, 보여집니다. 물론 이 해석은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어떤 그 사견이에요. 예,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글을 쓸 때는 비판받는 거 여러분, 뭐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당연히 비판받을 생각을 하고 써야죠. 왜냐면 자기 생각을 모든 사람 앞에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것인데 얼마든지 여러분,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 어떻게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 이것은 예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이것을
그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예전 사람들이 쓴 글에 보면 기가 막히게 이와 같은, 예, 그 공간의 어떤 그 뭐랄까 압력 관계의 부조화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병증을 너무나 잘 묘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중경서 독법에 누차 말씀드렸죠? 이 보감론, 예, 저는 이거 이 글은 나중에 보니까 그 황한의학에도 보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러나 저는 그 글을 보고 쓴건 아니에요. 다른 책들, 경학전서라든가 이런 것은 20대 보면서도 이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문지의 조문의 뜻을 해석하려다가 그 보갑에 하다가 조문의 뜻을 해석하다가 보갑의 이치를 얻는 사람은 우리 한의학에 대해서, 우리 한의학뿐만 아니죠. 사실은 인체에 대해서 이미 반은 넘어간 거다. 이미 50% 이상은 이해를 했다. 예. 웬만한 병증은 전부 다 복압 강개에 의해 가지고서 흉복압의 변형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병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몸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 결국은 뭐냐면은 모공을 통해 가지고서 예, 우리 몸의 체온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거죠. 조절 기능에 예,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특히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모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은 모공의 어떤 계압에 그 열고 닫히는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머리 아프죠. 온몸이 쑤시고 아프죠. 허리 아픈 건 정도가 아니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우리가 신중통통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상기증은 뭐 대표적인 거죠. 상기증은. 예. 이 경우 처방의 뜻은 실로 대변불통에 있고 음치 정환에 있는 것은 아니나 미묘한 뜻, 깊은 뜻은 단지 219, 예. 음치 정환이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한 거다. 다만 대승기탕으로 치료하더라도 옳지만은 하필 고발전으로 치료했는가? 내가 듣기로는 앞에 그 조문에 있거든요. 앞에 고발전 있잖아요. 앞에 고발전은 윤장소호해서 이거 황달에도 치료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윤장소호해서 황달을 치료, 황달과 소복급과 대변 비결을 치료한다고 하니, 그러나 감히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제 판단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예,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예. 강의는 뭐, 오늘 여기서 뭐, 마치는 것이고, 참, 그, 오랜 세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알게 모르게, 격려해 주시고, 예, 틀린 글자라든가 각자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저한테 예, 보내주신 분들에 대해서 항상 또그 저한테 그런 그 표현을 안 했어도 묵묵하게 계속해서 예, 이렇게 그 같이 동참해 주신 분들이 저는 절대 다수라는 거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금괴의 요약은 25편으로 돼 있고 그 잡요방이라든가 금수, 어충, 금기라든가 과실, 최고, 금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그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거고 상식적인 것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굳이 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책 내는 데에도 예, 일단은 이 부분은 뺐습니다. 자, 오늘 강의와 더불어 그동안 그 금기